좀 급하게 다른 걸 작업해야 될 일이 생겨서 킷을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. 박스가 차이가 나는데요. 저는 이게 같은 제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언박싱을 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걸 알았고요. 일단은 밑에 좀큰 박스에 들어있는 킷이 메인이고, 그다음에 위에 좀 작은 박스가 데칼만 일단 먼저 차용을 해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. 10월 달에 있을 콘테스트에 출품할 생각으로 준비 중인데, 주제가 전쟁과 평화라서 어떤 의미의 평화를 아니면 어떤 의미의 전쟁을 표현할지 고민을 하다가 나름 추구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할 생각으로 이렇게 킷을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. 저는 작은 박스도 이탈리아일 거고, 포장만 아카데미고, 큰 것도 이탈리아일 거라 당연히 과거에 플러스 몰드를 마이너스 몰드로 개선한 킷이 아닐까 생각했는데, 요걸 이제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나름 플러스인 이유와 마이너스인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내용도 이제 살펴보는 과정에서 또 비교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작업은 두 기체 중에 한 기체만 할 거고요. 좀 빨리 아마 진행을 하지 싶어서 기존 작업이랑 병행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